안녕하십니까? 커바디스 채널입니다. 오늘이 12월 8일 성모 무염 수태일 임마콜라타 콘체츠요네 바로 캐톨릭의 중요한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12월 8일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저희 집 막내 황금돼지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신나게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연달아 5일을 쉬니 참으로 맛있는 샌드위치 휴일인 것 같습니다. 12월 8일엔 이탈리아 각 가정에서 아름다운 성탄 추리 장식을 만드는 날입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11월부터 유럽 여행이 활성화되고요. 또 한국에서도 여행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인가 보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었는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요. 아직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도 이번 성탄은 따뜻한 은혜 충만한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월 8일은 제가 임마콜라타 콘체츠요네 성모 무염 수태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티칸 시국 또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캐톨릭 문화권의 나라들의 공식 국경일로 지정된 이 성모 무염 수태 축일은 어떤 날인지 또 어떤 교리인지 커바디스 가이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하신 분들은 라파엘의 방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임마콜라타 콘체츠요네 성모 무염 수태설 내용으로 그려놓은 프레스코 벽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로마의 명소 중에 하나인 스페인 광장에 오신 분들은요. 광장 한켠에 주교황청 스페인 대사관 건물이 있고요. 바로 앞에 높은 기념 원주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57년에 세운 마리아 무염 수태설 기념 원주가 되겠습니다. 기둥이 너무 높아서 모바일폰 또 카메라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멀리서 찍은 기념 원주고요. 그 기둥 위에 성모 마리아 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팔에 환이 걸려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기둥 위에 보시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소, 사자, 사람, 독수리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말구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모 마리아 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8일이 되면 바티칸 시국에 소속된 소방대에서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요. 위에 화환을 걸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직접 해야 되는데 또 연세도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환을 가지고 축성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이 대신 가지고 올라가서요. 환을 걸어주고 거수 경례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개신교 신자인 경우에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또 땅 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성모 마리아가 바로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마리아 무혐 수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마콜라타 콘체시온의 이 교리는요, 1854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서 바로 12월 8일 날 발표된 이네파빌리스 데우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이 교서에 의해서 그 기본을 두게 됩니다. 교서의 내용은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원죄가 없는 완전한 순수한 인간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원죄가 없다 보면요, 중보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것이 완전 잘못된 것이다, 시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의 또 내용을 아시거나 읽으신 분들은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가 아마 아시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854년 12월 8일 성모 무혐 수태설 교리 이후에도요, 1870년에 교황 무오설이 발표됩니다. 교황 무오설은요,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 관련해서 내린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1917년에 마리아 은총의 중보자, 바로 중재자로 또 지정이 되고요. 1931년에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포가 됩니다. 또 1950년 마리아 부활 승천설 교리가 나오게 돼서요, 해마다 8월 15일이 한국은 광복절이지만 이탈리아 캐톨릭권은요, 바로 마리아 부활 승천일이 되겠습니다. 1962년에 바로 종신처녀설이 발표됩니다. 왜냐하면 교황 무오설 그 교리에 의한다면 교황이 내린 결정, 신앙이나 도덕에 관련한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교리에 기초해 본다면 교황의 이 말,
또 발표된 교리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다는 주장이 되겠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2021년 제 성탄을 기다리면서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